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참TV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요만한 랜턴, 대나무 랜턴을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촬영일 기준 이번 주말에 로드쇼를 하잖아요. 그때 나눠준다는 야 그게 뭔데 만원이 넘노? 검지손가락 많은 게 왜 만원이 넘노? 요런 문의를 좀 많이 주셨다. 이게 궁금한 게 뭔가 다른 의미 같죠, 그쵸? 근데 쓸만하거든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대나무 랜턴이에요. 딱 제 검지손가락 많은 거 이렇게 길이 65mm에 지름이 20mm에요 굉장히 작죠. 모델명은 K15, 명칭은 밤부예요. 밤부 일본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다는 니크론에서 나오는 랜턴입니다. 이게 뭐냐면 키고리 랜턴이에요. 이게 굉장히 작죠. 크기를 가늠하게 하면 요 정도의 크기예요. 요렇게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요. 이 제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기상용? 차 키에다가 걸어다니면 웬만한 키고리보다는 작은 스펙값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 최대 80루멘입니다. 3단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1단일 때 1.5시간, 2단일 때 7시간, 3단은 살려주세요. 2단과 3단은 사용시간이 같습니다. 직진도는 최대 45m, 충격 낙하 1m. 중요한 건 IP 등급이 65예요. 방수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방수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작게 만들려고 얘네가 스위치를 없애버렸거든요. 제 옛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리뷰를 했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아무리 눌러봐도 스위치가 없죠. 이렇게 위에도 없고요. 앞에도 없어요. 누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쓰냐면 여기를 일단 엽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열게 되면 조금 오래 풀어야 되죠. 이렇게 열렸죠. 보시면 여기 고무링 위치가 조금 특이하지 않나요? 방수 방진을 위한 고무링이잖아요. 근데 보통 요 끝까지 가 있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보시면 조금 떠 있습니다. 중간쯤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건데요. 작동은 3A 건전지 하나로 작동합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출력 잘 올린 것 같죠? 이 건전지 하나로 이만한 스펙값을 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건전지를 밀어 넣고요. 맞나? 이게 플러스가 위인가? 일단 넣어볼게요. 넣고 이런 식으로 뚜껑을 닫는데요. 여기까지만 닫아도 잠긴 느낌이 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스위치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잠그게 되면 바짝 잠그죠? 에이씨 반대였어. 플러스가 위에가 맞았어. 자 플러스 부분이 위로 오게 건전지를 넣고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꽉 잠그게 되면 불이 들어옵니다. 조금 풀면 꺼져요. 한 번 더 잠그면 2단 모드로 들어갑니다. 살짝 풀면 꺼지고요. 다시 잠그면 살려주세요. 이게 스위치란 얘기입니다. 고무링의 위치의 비밀을 이제 아셨죠? 조금 풀어도 안 풀리거든요. 고무링을 넘어가야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끝에 살짝 남아있던 곡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쓸만하다 그랬죠? 요만한 크기에 밝기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으세요? 이 정도의 밝기예요. 꽤 밝죠? 이렇게 비추게 되면 이 정도로 많이 밝습니다. 밤에 봤을 때는 웬만한 랜턴보다 밝아요. 싼 중국산 랜턴보다는 굉장히 밝기 때문에 나이트인가? 불을 끄니까 확실히 많이 밝은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3A 건전지로 이만한 출력을 낼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할 만큼 밝은 밝기를 자랑을 합니다. 2단 모드일 때는 요렇게 2단 모드도 쓸만해요. 이 정도 밝기로 7시간을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참 니크론님의 랜턴 잘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제품은 제가 캠핑을 갔다나 어디 갈 때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랜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준다고 하니까 이 영상 업로드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셔서 받아가세요. 못 오시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을 만한 제품입니다. 막 주는 사은품 같은 그런 랜턴이 아니니까요. 오늘은 니크론에서 나오는 밤부라고 불리는 K15 대나무 랜턴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조명 켜고 키면 진짜 어두워 보여요. 안 밝아 보이죠? 그만큼 조명이 밝단 얘기예요. 제 피부가 지금 사기란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 보면 이렇게 하얗지가 않다는 거.